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으나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18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32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1월에서 10월 6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은 뚜렷한 기준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